자, 매일 아침 공복에 찬물 마시면 암 걸린다. 오. 응? 오. 암 걸린다? 저는 X라고 생각해요. 아니, 아침 공복에 물 마시는 거, 물 한 잔은 보약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찬물이니까 문제죠. 아. 옛날에 물 좋고 공기 좋은 한 절에 한 스님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폐암에 걸리고 말았는데 에이? 그 폐암의 원인이 바로 아침 일찍 찬물을 마셨기 때문이라는 전설적인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오늘 느낌적인 느낌 아닌가?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나는 왜 들었지? 이 전설이 진짠가요? 스님, 네. 답이 뭔가요? 아, 예. 뭐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정답은 X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공복에 찬물 마시면 암에 걸린다라는 거는 사실 근거가 없고요. 폐암은 아마 담배 같은 것 때문에 걸렸지 예, 찬물 때문에 걸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찬물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찬물을 먹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온도가 낮은 물, 우리 체온하고 특별하게 크게 차이가 이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이제 그 물을 데우기 위해서 몸이 약간 무리를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섭취하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설 속의 스님이 폐암에 걸린 이유는 아, 찬물이 아니고 네. 줄담배 때문이래요. 아이쿠야!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에 대한 속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저혈압은 물 많이, 고혈압은 물을 적게 마셔라. OX 무엇일까요? 아이고, 당연히 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혈압은 좀 짭짤하게 먹고 고혈압은 예, 좀 그 싱겁게 먹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혈압은 물 많이 마시고 고혈압은 물 덜 마시고. 그렇죠. 아, 이거 뭔가 들을수록 더 미국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아, 예, 유감스럽지만 이것도 X가... 그래요? 아니에요? 네. 뭐 사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굉장히 잘, 그러니까 심혈관계나 이런 자율신경계처럼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혈압이 올라오거나 너무 떨어지지 않는 한 일단 뭐 특별하게 크게 이제 크게 뭐 물 섭취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이제 혈압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혈압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고혈압인 경우에 있어서도 맹물을 먹는다고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염분이 많은 음식, 그러니까 국이나 찌개에 있는 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염분 때문에 혈압을 급히 올리게 될 수 있고 약을 안 드신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한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물에 대한 속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약 먹을 때는 물을 한 잔 이상 많이 마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아유, 당 풀려가지고 지금 자신이 없어, 자신이. 아유, 많이 먹어야지 약이 잘 넘어가죠. 그렇죠. 이거 확실히 오 맞죠, 이거. 맞아야 되는데. 어, 희석될 것 같기도 하고. 맞았다. 어, 맞네요. 네. 오네요. 맞았다. 맞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약을 드실 때 물을 드시는 것은 물을 잘 녹이기도 하고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드실 때는 충분하게 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으신데 특히 식도로 넘어가는 도중에 식도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자극이 많이 가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진통소염제라든지 철분제, 골다공증 치료제 같은 약물 같은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위에 자극을 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물 섭취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물 섭취량은 소변색을 보고 가감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고 빼란 얘기네요. 이상열 교수님. 아, 네. 일반적으로 물 섭취량은 이제 자기 그 몸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몸 체중에다가 30ml를 곱한 그런 수치가 이제 물 섭취의 일반적인 복용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겠지만 뭐 50kg 정도의 여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약 1.5L 정도, 그다음 70kg 정도의 남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 2L 정도가 하루의 수분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용량을 따라서 드시는 게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분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나 이런 상태를 보아가면서 수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변 색깔이 네. 찐 노란색을 넘어서 막 보리차처럼 갈색으로 아니야. 가는 경우에 탈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탈수 증상 위험하시겠어요?
예, 당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몸에 과한 포도당 때문에 사구체 역할이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수분이 몸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서요. 만성적인 탈수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도 한두 잔씩 물을 더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체내 수분량이 적정하면 적정할수록 투명하거나 연노랑색 정도의 그런 소변이 나오는데 너무 이제 진해지거서 갈색을 넘어가게 되면 아주 급격한 그리고 심한 탈수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나아가서 까만색 또는 빨간색으로 그렇게 소변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탈수가 아니라 몸에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주치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똑똑한 물 섭취법 그 첫 번째는 좀 맞춤형이었어요. 그 뭐 하루에 무조건 몇 잔 드세요 이렇게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 섭취량을 소변색을 보고 가감하면서 내가 내 몸의 주치의가 되어서 상황에 맞게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나이 들수록 321 법칙으로 물을 마셔라. 321? 뭐죠? 외우기는 쉬운데 무슨 법칙일까요? 337이 아니고. 네, 나이가 들면서 체내 수분 함량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갈증을 느끼는 감각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물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침샘 분비가 저하가 되게 되면 구강 건조증과 같은 질환의 위험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자주 수분을 섭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챙겨서 먹어야지 하면서도 까먹게 되는 것이 물 먹기인데요. 요즘에는 321이라고 해서 식 전에 30분 그리고 식사 2시간 이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취침 1시간 전에 수분 섭취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요즘에는 물 먹기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까먹으시는 분들은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는 물 원샷 하시는 장웅 아나운서 주목해 주세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머금듯이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셔라. 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왜 저 손님한테 물 대접할 때 뭘 띄웠잖아요. 밥풀 동동동. 아니 그거는 저 자두씨 좋아하는 CK 얘기고. 맞아요? 천천히 마시라고 버들리풀. 버들리풀 탁 띄웠었잖아요. 아 어쩐지 물 마시고 체하면 약도 없다더니 그게 다 맞는 얘기였네요. 맞나요 교수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일상적으로 물을 뭐 조금 많이 먹는 정도에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벌컥벌컥 들이켜갖고 아주 심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물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물 중독 현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저나트륨 혈증입니다. 저나트륨 혈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체내 삼투질 균형을 파괴하기 때문에 혈관과 세포 사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물질 교환과 관련돼서 부종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뭐 근육통이라든지 뭐 심하면 뭐 뇌부종 같은 것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너무 벌컥벌컥 많은 양을 한 번에 마시기보다는 머금듯이 한두 잔씩 주기적으로 그렇게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